안녕하세요. 머리백에서 백사장 역을 맡은 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희가 무대들 하고 있는데요. 점점 관객 여러분들이 많아지셔서 점점 기운이 나고 있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앞으로도 여러분의 힘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 영화를 선택하셨으니까 여러분 아마 앞으로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에서 양아치 역을 맡았던 배우 김민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씨도 이렇게 부진데 이렇게 빈자리 없이 2층까지 가득 메워주셔서 아니, 뒤돌아보지 마세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2층부터 사랑해요. 네. 저희 영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되게 재밌게 봤어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재밌게 보셨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은 좀 이렇게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저희가 지금 이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소문, 입소문, 그 다음에 SNS에 소문 좀 많이 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택배기사 역할을 맡은 오정세입니다. 아, 소중한 주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다른 영화들이 많은데 저희 영화 머니백을 선택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은 주말 알차게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민지영을 맡은 김보현입니다. 소중한 시간,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즐거우셨나요, 여러분? 네. 그러면 주변에 좋은 소문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영화가 정말 아쉽게도 지금 현재 예매 1위를 못하고 있거든요. 정말 근소한 차이로. 몇인지는 따로 확인하지 말아주시고요. 네, 그래서 주변에 좀 많은 소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재밌게 보셨다면, 정말 재밌게 보셨다면 손소문,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재미없게 보셨으면 그냥 가만히 계셔주세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남은 하루도 저희 영화처럼 유쾌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영사 역할을 맡은 박희수입니다. 2층 관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꽉 차서 관람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여유롭게 옆에 가방도 놓고 이렇게 오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자리 많이 빼놨습니다. 영화 재밌으셨죠? 네. 네, 뭐 기대를 안 하고 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재밌었으리라 믿습니다. 네. 하여튼 뭐 저희 영화 지금 개봉한 지 며칠 안 되니까 재밌게 보신 분들은 각종 SNS에 꿀잼, 핵잼, 허니잼, 머니백, 재미백 뭐 이런 글들 많이 올려주시고요. 김우열 잘생겼다, 뭐 이경영 개재미있다 뭐 이런 글들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블랙데이라고 하네요. 예, 영화 재밌게 보셨으니까 나가서 짜장면 맛있게 드시고요. 예,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또 저희 머니백 배우분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직접 사인한 보도자료를 선물로 드리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원하시는 분은 크게 소음 높게 들어주세요. 네. 아, 2층은 내려오세요. 와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저희는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